네, 안녕하세요. 네, 임기준 목사입니다. 네, 오늘 아침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상 19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가슴 아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얀몬 족속의 나하스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왕위를 계승하는데 다윗이 나하스에게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아들을 위로하고자 이제 특사를 보냅니다. 쉬운 말로 이제 조문객을 보내는 건데요. 그런데 하눈이 이를 오해를 했습니다. 자신을 정탐하기 위해 다윗이 사람을 보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문 온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을 준 거죠. 이게 발단이 되어서 결국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오해 때문에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관계가 틀어지거나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 말입니다. 이 최인철 서울대 심리학 교수는 오해가 기본적으로 타인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생긴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의 선한 행동에 이기적인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확대 해석하거나 어떤 실수를 했을 때그 실수가 말 그대로 어떤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성이나 의도가 원래 나빴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석했을 때 오해가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눈이 다윗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오해를 하는 것 없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만나서 또 공동체를 이룬 곳이고 또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타인의 행동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 오해를 줄일 수 있을까? 저도 뭐 딱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봐요. 한편으로 우리가 상대방을 오해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그 상대방의 의사를, 생각을 잘 모르면서 전혀 묻지 않고 있다가 속으로 끙끙 앓다가 그러다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이 가짜 문제가 진짜 문제로 둔갑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정확히 알수 있겠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물어봐야 합니다. 용기 내서 다가가야 하고, 또 오해하기보다 이해하려고 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넓어야 상대방을 더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동료나 가족, 주변 이웃만 오해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굉장히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이 제자들과 부활에 관한 논쟁을 하실 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한다. 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뭐 여러분 옆에서 우리가 가까이 지내는 그렇게 가까이 지내는 사람도 우리가 오해하면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정말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정말 많이 오해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무지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니까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80년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무조건 부귀영화를 주는 분으로 이렇게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복신앙이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문제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우리의 이웃을 알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네, 결코 가능하지 않지만 알아야 하고 또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캔터베리의 성 안셀름은 이 기독교 신앙은 무작정 덮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아주 유명한 명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해의 사전적 정의는 더 많이 알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이 노력이 들어가야 합니다. 노력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무언가 묶인 매듭처럼 그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관계가 있다면 오해하고 있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한번 주저하지 마시고 한번 다가가 보면 좋겠습니다. 한번 손을 내미는 노력을 우리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별거 아닌 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좀 큰 문제면 어떻습니까? 그럴수록 더 매듭을 풀어야 하겠죠. 하나님은 이 땅에 묶인 매듭을 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자기를 내어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만물과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화해의 대가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답이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묶인 매듭을 풀어내시고 그 그늘진 마음에, 어두운 마음에 이 봄꽃이 피어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